원더풀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판넬 좀 받아주시고요. 거기에 보면 원더풀 고스트는 무엇이 원더풀이다라고 빈 칸이 있는데 과연 원더풀 고스트는 무엇이 원더풀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모두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데요. 과연 원더풀 고스트는 어떤 원더풀을 갖고 있는지. 자, 김영과 혹시 컨닝하면 안 됩니다.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. 자, 과연 원더풀 고스트 어떤 원더풀이 있는지. 아, 마동석 씨 장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. 네,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많죠. 원더풀 고스트는 이게 네모 가를 근데 조사가 가인데 혹은 바꾸셔도 돼요. 이나 어렵네요. 고스트는 가 말고 이로 바꾸셔도 됩니다. 자, 과연 어떤 원더풀이 있는지. 자, 감독님 다 쓰셨나요? 아직요? 아, 이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. 최기현 씨 적으셨나요? 나 아, 좋습니다. 제일 빠릅니다. 자, 아직까지 마동석 씨가 고민 중인 관계로 우리 조원희 감독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원희 감독님 다 적으셨나요? 자, 좋습니다. 보여주시죠. 읽어주시죠. 원더풀 고스트는? 원더풀 고스트는 온 가족이 원더풀이다. 네. 어떤 얘기입니까? 이 영화는 사실 이 스포일러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말 알아봤네. 네. 모두가 가족이 되는 이야기라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가족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결국 그런 관객들이 극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 더욱더 끈끈한 가족이 돼서 나오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온 가족 관객들에게도 어울리는 영화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법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원더풀 고스트는 온 가족이 원더풀이다. 좋습니다. 최기현 씨. 저는 네, 원더풀 고스트는 즐거움이 원더풀이다. 오. 깔끔한데요? 네. 보면? 이게 영화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. 예. 즐거운 영화다. 즐거우면서 또 이제 또 범죄 코미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동도 있고. 예. 진짜 종합 선물 세트지만 그 중심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? 즐거움 있죠. 좋습니다. 김영광 씨 읽어주시죠. 원더풀 고스트는 재미가 원더풀이다. 아, 최기현 씨도 보고스가 아니죠? 아니에요. 좀 비슷한데요. 재미가 원더풀이다. 그야말로 재미있는 영화다라는 거죠? 네네. 자, 오래 고민을 하셨습니다. 마동석 씨. 네, 오래 고민하는 거 치고는 별론데요. 원더풀 고스트는 유쾌함이 원더풀이다. 네. 아니 좀 참고했어요. 참고를 떠나서 이 배우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니까 원더풀 고스트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가 딱 답이 나오네요.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.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원더풀 고스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옆쪽으로 놔주시면 되고요. 나누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제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가득한데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